여러분 반갑습니다. 집빵 다 불렀습니다. 오늘은 여의도에 왔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이제 늦가을이 다가돼 가는데 너무 따뜻해요. 심지어 덥습니다. 어우, 스웨터 입었는데. 자, 오늘 여의도에 와서 소개시켜 드릴 곳 이랜드 크루즈에 왔습니다. 이게 뭐냐, 여기 애슐리. 제가 애슐리 유일하게 전국에 최초로 한강 위에 있는 애슐리 한번 리뷰해 드리러 왔는데, 자, 여러분들 다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한테 플러스 출동.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는데, 오, 이쪽에는 편의점 CU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딱 보시면은 애슐리가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29,900원, 뭐 3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쪽에서 먼저 계산을 하시고 들어갔으면 돼요. 공휴일은 9시까지. 인원수 입력 하나입니다. 2명 계속하기. 아,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하고 가는 거구나. 자, 성인. 아, 2명이라 했는데 2명이라 안 돼. 그 다음에 자동 배정도 있네. 창가 좌석. 이런 거 선택하는 게 있네. 자, 2, 5, 0, 3.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테이블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 테이블 번호로 올라가시면 돼요. 아니, 오늘 이제 후기 보니까 웨이팅이 있다 그러는데 웨이팅 없네요. 와, 근데 여기 무슨 호텔 같은 느낌? 야, 그리고 사람들 엄청 많네요. 와, 야, 진짜 좀 이국적입니다. 오, 같은 애슐리인데, 야, 전국의 한강 최초. 자, 한강에 있는 애슐리로 오십시오. 너무 좋다. 야, 여기 A5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딱 한강 보면서 먹을 수 있는 애슐리. 자, 이왕이면 같은 돈이라도 이런 거 좀 좋은 데로 오셔가지고 드시면 되고, 이쪽이 이제 배 타는 곳 선착장이에요. 그나저나 요즘은 뭐 직원들을 거의 볼 필요가 없군요. 그냥 알아서 배정받고 계산하고 그렇게 들어오면 되네요. 자, 이런 식의 또 한식이랑 이런 거 있고요. 순대볶음도 있네. 초코 뻥 뒤도 있고, 뻥 띠우. 이쪽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피자 이런 종류, 스파게티 이런 것도 있고, 멕시칸 타코도 있네. 이야. 아, 여기서 이렇게 주차도 정산할 수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스페셜로 스테이크 15,900원 이런 것도 팔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숙주볶음, 뭐 게살볶음밥, 마파두부, 그다음에 가지. 아, 가지가 여러분 근데 영어로 에그프런트인 거 아십니까? 왜 가지가 영어로 에그가 들어가지? 여기는 이제 샐러드 바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샐러드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후식 존, 이렇게 해가지고 망고 주스 이런 거 먹을 수 있고요. 테라랑 켈리도 파네. 자, 이제 저도 음식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런 거 찍을 때 당연히 마스크를 쓰고 찍습니다. 이거 뭐 우려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리고 이 후식 존에 보면은 이 샤인머스켓의 계절인가 봐요. 와, 이런 걸로 이쁘게 잘해놨네. 아, 요즘 샤인머스켓 가격 엄청 싸졌죠? 와우. 자, 일단 시작은 초밥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애슐리야 뭐 맛있죠, 이것저것. 자, 이거 종류별로 롤은 생략하고 이런 것도 넣고. 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간장새우 스시, 그리고 한치도 맛있죠. 그리고 요 연어도 한번 담아볼게요. 그리고 요 훈제 연어도 맛있죠. 요거 이렇게 드시면 되고. 아, 그리고 메밀소바도 먹어야죠. 아, 요런 것도 빠질 수가 없지. 국물이 좀 필요하니까. 아, 그리고 이제 이게 기분 탓일진 모르겠지만은 배가 이게 꿀렁꿀렁 합니다. 저는 이제 배를 타봐서 아는데, 제가 이제 나름 해군 이함대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놀림 이런 게 좀 느껴지는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 아, 요쪽에 맛있는 게 많네요. 타코야키랑 이런 거. 자, 이런 거는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적당히 드시면 되고. 제가 좋아하는 또 옥수수. 제가 또 옥수수 러버입니다. 엄청나죠. 아, 그리고 이게 대박이죠. 저는 오늘 이거 10개 먹고 갈 겁니다. 아, 이거 사실 요게 너무 맛있어요. 자, 그 다음에 포테이토 프라이즈. 사실 이런 거 뭐 이런 거는 맛보기로 먹는 거니까. 원래는 제가 이거 잘 안 먹는데, 자, 오늘은 뷔페 왔으니까 먹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핫 맥앤치즈, 이것도 맛있죠. 와, 오늘 진짜 엄청난 폭식인데. 야, 자, 김말이 튀김도 하나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 허니버터도 이거 맛있죠. 아, 이거 바삭바삭 해야 되는데. 자, 모두 같이. 야, 그나저나 이거 진짜 사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딱 이렇게
한강을 보면서 먹는다는 거. 와. 오, 말씀드린 순간 유람선이 도착했어요. 이제 도착하고 여기는 이제 출발하시고. 오, 유람선이 생각보다 크진 않구나. 오, 이걸 타고서 이제 가는 겁니다. 잠실 쪽으로. 아, 일단 자리가 좋네요. 여러분들도 꼭 창가로 이렇게 하시길 바랄게요. 창가를 해야 이런 데 와서 좀 먹는 느낌이 나는 거고. 자, 두 명 하면 59,800원. 뭐 그렇게 웨슐리하면 뭐 다 가격 비슷하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짠, 뷰를 보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리버뷰. 자, 종류별로 막 가져와 봤는데, 야, 이렇게 종류별로 가져왔는데, 일단은 하나씩 다 먹어볼게요. 아, 소바는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뭉쳐있네. 아, 일단 가져오고 보니까 엄청 많네. 와. 자, 항상 거하게 차려놓고 드십시오. 야, 자, 여기 스프가 있는데 크램 차우더라는 스프거든요. 야, 이거 완전 맛있네. 아, 이게 미국에서 유명한 스프랍니다. 오, 강추. 오, 실제로 게맛이 엄청나요. 와우. 그리고 이런 망고 같은 거는 좀 미리 갖다 놓으세요. 해동을 좀 시켜야 돼요. 아, 그리고 요것도 엄청 상큼하네. 사과가 들어있어요. 사과 샐러드, 사과 샐러드. 오, 요거 강추. 사실 이런 데 오면은 이런 거는 이제 배만 부르고 탄수화물이잖아요. 비추긴 하는데, 또 옥수수, 저처럼 옥수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아, 근데 프란치 후라이는 좀 딱딱하네요. 인기가 없어서 그런가? 바짝 튀기면은, 방금 튀기면 맛있을 것 같은데. 자, 요거는 가지입니다. 가지 튀김. 에그프런트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보면은 우리나라가 가지 요리는 제일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 가지 무침 이런 거 완전 싫어했잖아요. 질기기만 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튀겨서 먹으니까 맛있네. 자, 이번에는 립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뭐 사실 다 아시는 맛이긴 하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와우. 아이들이, 애들이 딱 좋아할 만한 맛입니다. 자, 또 이제 유람선 타려고. 아직 출발을 안 했구나. 사람들 여기서 이제 준비했다가 유람선 타고 가는 겁니다, 이제. 요것도 한번 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자, 그리고 접시를 치울 때는 얘를 누르면 로버트가 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한테 접시를 담으면 돼요. 아, 예슐리는 이게 잘 돼 있더라고요. 야, 어디가, 어디가. 일로 와야지. 일로 와야지. 아, 로버트가 너무 바짝 붙는 거 아닙니까? 자, 보시면은 상당히 뭐 이렇게 엄청 좁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고. 아, 아까 이거 후식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자, 이런데 시리얼도 있구나. 크로플도 만드는 것도 있고. 자, 이번에는 피자를 한번 먹어볼게요. 피자를 먹으러 왔어요. 사실 원래 이랜드가 피자몰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피자 같은 게 기본적으로 맛있습니다. 자, 이런 드레싱도 좀 뿌려주고. 자, 할라피뇨도 좀 담아보고. 그리고 마르게리타 피자. 이태리 국기를 형상화한 피자죠. 그 다음에 또 아쉬우니까 파스타도 조금 담아볼게요. 어, 이거는 게가 엄청 큰 게 들어있네. 야, 막 게가 막 이만한 게 들어있네. 자, 이제 이 게는 제 것입니다. 야, 이렇게 먹어봐야겠다. 자, 게까지 득템. 그리고 요거 포크 스테이크. 요것도 좀 담아보고. 어, 이거 맛있겠네. 그리고 요겁니다, 요거. 스모크 폭립. 시그니처, 애슐리 시그니처 스모크 폭립. 요것도 담아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당근구이 있구나. 파마사 치즈를 올린 당근구이. 그 다음에 요거 맛있더라고요. 치즈 통구이. 고구마 통구이. 요거까지 2차전 또 달려보겠습니다. 짜잔. 아, 오늘 그냥 토요일이라고 사람도 많네요. 그리고 좀 늦게 하니까 이번에는 좀 콜라를 좀 먹어볼게요. 원래는 비추하긴 하는데. 자, 펩시 제로, 펩제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차전 달려볼게요. 와, 이거 여기가 좀 조명이 너무 잘 받네. 자리가 딱 빛이랑, 그죠? 와. 자, 보십시오. 한강을 딱 배경으로 한강이 보이는 애슐리입니다. 보시면 아까 가까운 거 중에, 어우, 이게 진짜 맛있네요. 아우, 야, 고추 맵다. 요거 엄청 맛있습니다. 요거 강추. 어. 자, 보시면은 요런 요트도 지나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한강이. 아, 진짜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은 이 한강이 대박인 것 같아요. 아유, 좋다. 자, 이번에는 디저트 타임입니다. 원래는 이제 디저트를 맨 나중에 먹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디저트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먹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못 먹고 그냥 가요.
야, 이거 생크림 케이크 맛있겠네. 유자 샤인. 자, 이제 크로플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안에다가 쭉 넣고 닫은 다음에 구워 먹는 크로와상 생지입니다. 자, 이렇게 디저트 담으시고 샤인 머스켓으로 물들인 정원이래요. 야, 이거 케이크 진짜 맛있네. 유자 생크림 케이크 강추입니다. 강추. 야, 이게 맛있네. 그리고 요것도 생긴 건 딱딱한데 맛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엄청 달아요. 너무 달다. 지금 오리배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로 전근 가나 봅니다. 전출돼 가지고 이동하고 있어요, 오리배가. 자, 오리배 네 마리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그냥 사람 태워서 다니는 게 더 재밌겠다. 오,